자, 두 페이지 영문법 계속합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 비디오에 의해서 법을 계속하고 있고요. 법은 비디오가 다섯 개로 되어 있죠. 다섯 개 중에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법 전체를 다 보고 싶으신 분은 참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두 페이지 영문법 7이 다 가정법에 관한 거고 거기에 다섯 개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수의 향기라는 제목을 좀 그냥 지어봤어요. 재밌게. 예, 굉장히 고수, 아주 수준이 높은 영문법에 고급 문법 이런 말들의 표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준을 encourage 하기 위해서 I just wanted to encourage you guys, okay? So study hard. 야,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네. You deserve it actually. 고수십니다. 고수. Master. Master? Could be. 자, 첫 번째. if가 생략되면 주어동사 도치한다 얘기했었죠? 예, 가정법에 if가 if절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예, if절에 if절이 있고 그다음에 주절이 있죠? 주절이 있는데 여기에 if가 생략이 되면 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돼요? 도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Had I been in your shoe, I would not have forgiven her.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게 현재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에요? 과거 사실이죠. 왜?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lus pp.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너 입장이었었으면 나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직설법은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얘가 그녀를 용서한 거죠. 예, 지난 얘기지만. 저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건 다 아는 내용이었고 원래 if가 있었으면 어떤 문장이었다? 그게 키포인트죠. 어떻게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자,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문장이었어요? 무시 있습니다. If I had been in your shoe.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ere I not sick, I could go to work now. 자, 이건 뭐예요? now가 붙었으니까 아, 이거는 현재 사실이구나.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됐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 다음에 if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도치가 됐어요. 자, 지금이에요. 지금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프지 않다면 내가 일하러 갈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바꿔요? 원래 if가 있었죠. if가 있었다면 if I were not sick 이렇게 되겠죠. 그 나머지는 I could go to work now 이렇게 되겠죠. 그건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If it weren't for 뭐뭐가 없다면. 그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는 과거 완료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 but for나 without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때 if it weren't for를 그냥 if it weren't for만 외우지 말고 어떻게요? if가 생략된 were it not for도 같이 외워라. were it not for.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if it had not been for 그때 이틀은 다 의미가 없는 가주어예요, 그렇죠? 그냥 explicative라고 그러죠, 허사. 그럼 그때 if it had not been for는 had it not been for도 같이 외워라. 그때 얘기 다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이런 마인드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여기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도 문제가 잘 나왔었던 겁니다. 자, 주장, 명령, 요구, 희망의 동사들이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이 동사는 동사 원형을 쓴다. 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법칙이 오면 뭘 생각해요? 3인칭 단수일 때도 즉 third person singular일 때도 3인칭 단수일 때도 s가 붙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should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동사가 왔으면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옛날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났었어요.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만 공부한 학생은 꽤 수준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 틀렸어요. 거꾸로 모르는 학생들은 맞았어. 아주 억울한 케이스가 아주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여기에 이 주체, 여기에 주어가 있겠죠. 여기 주절에. 그 다음에 대절 속에 이 주어로 하여금 이 동작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와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봅시다. 이 문장. I insist that she be here to testify. 내가 주장을 합니다. 주장이죠. 그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와서 testify. 입증, 증명, 뭐라 그러네. 뭐 재판 중에 와서 이렇게 testify 하는 거.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나네. 입증이라고, 입증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뭐 하여간 증거, 뭐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녀가 여기 와야 되는 동작이 필요한 거죠. 와야, 여기 있어야 된다는 동작이죠.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그냥 describe 하는 게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여기 오게 하시오. 다시 말해서, 명령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요구나 와야 된다, 그녀가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should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she should be here. 이 should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걸 알고 있는,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거꾸로 피를 봤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거였거든요. 당연히 쉬니까 이즈겠지 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괜히 조금 수준 높았던 학생들은 다 피를 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주장을 하는데 그녀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녀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무슨 도둑이어야만 한다. 도둑이 되는 거야 된다. 어떤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녀가 도둑이라는 사실. 단순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 원형 또는 should가 있었었던 거다라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시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I insist that she is the thief가 맞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성적 판단의 should. 역시 이것도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emotional should라고 해가지고 또 should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가주어 it 해가지고 that 구문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형용사들이 판단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의미의 그런 형용사들이 옵니다. 어떤 형용사들이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세요. 일단 crucial, 중요하다, 중요하다. 명령적이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 imperative는 명령적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 의무 이런 거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3인칭 단수인 she가 왔는데 take의 s가 안 붙었어요. 왜요? 여기에 should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도 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뭐가? 그녀가 그 회장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녀가 회장을 자리가 돼야 돼. 회장이 돼야 돼. 동작이 요구가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아까 감정의 emotional should도 있다고 그랬죠? 거의 이때는 생략 안 합니다. 자, 그래서 it is strange,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감정이죠. 감정. It is strange that she should marry such man. 그래서 그런 감정 형용사들이 또 뭐뭐가 있어요? Regrettable, 유감이다. 아, 재밌다, 웃기다, 놀랍다. 이런 것들은 다 감정의 형용사들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럴 때 It is strange. 야,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참 의외다. 느낌이에요, 느낌. 판단이라기보다는. 자,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고수의 향기 계속 갑니다. 뭐가 또 있나요? 아, last should가 있습니다. last should. 이 should는 생략 가능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should를 쓰면 틀리는 걸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들 중에 가끔 에세이 제가 여기 UCLA 학생이나 USC 학생들 도와줄 때 should가 있어도 되는 걸로 저는 옛날에 생각을 했는데 이 should를 오히려 쓰면 틀리는 걸로 하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for fear that should와 같고요. 쉽게 말해서는 in order not to. 또 뭐가 있어요? in order not to는. 그냥 not, so as not to. 또는 그냥 not to.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not to. 뭐뭐 하지 않도록. 목적인데 부정의 목적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봅시다. They are leaving early. 그들이 일찍 떠나야 돼. Last they faced a storm. storm이라는 건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폭풍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도록입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last가 부정어예요. 그래서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거 자체의 부정입니다. should not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냈어요. should not 또는 not이 들어가는 걸로. 자, 기억해 두시고요. 네, 물론 for fear that should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if절이 숨어 있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봅시다. A brave man would go help them. 물론 여기는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go to help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 help라는 놈은 준사역동사라고 해가지고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예. 자, 어쨌든 이거는 왕래발창 동사 go, come 이런 거 다음에는 동사가 바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두 개가 접속사나 to 없이 올 수 있는 예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아까 무슨 얘기일까요? 용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go help them. 도와줄 거다 가서. extinguish the fire. 아, 그 불을 끄는데.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용감한 사람이라면 속에 그게 숨어 있죠. 이 부절이 가서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 꼭 너가 아니더라도 뭐 그라든 뭐 이거 그냥 유라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네가 용감한 사람이라면 너는 아마 가서 도와줬을 텐데 그런 얘기죠. 이거 사실은 가정법이잖아요. 그럼 또 긍정 이거 직설법 어떻게 돼요? As you are not 그때는 직설법 현재죠. 왜냐면 가정법하고는 현재 사실이니까. As you are not a brave man, you don't go. 가 되겠죠. 아니면 you cannot go. 뭐 그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동사의 과거. 그러고 나서 to 부정사의 완료형입니다. 단순형이 아니고 완료형. 그것은 곧 희망동사의 과거 완료와 같습니다. 이거 보면요. 항상 주의하세요. 완료라는 거는 이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를 낮추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료형, 투부정사의 완료형이든 동명사의 having pp 또 분사의 동명 완료형 having pp 똑같이 동명사나 분사나 똑같이 현재형일 현재분사일 때는 having pp입니다. 물론 과거분사는 좀 달라지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희망동사의 과거에 여기에 to have pp가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시제를 하나를 낮춰주는 거니까 결국은 과거 완료와 같게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문법적인 공식에 대한 얘기를 분석해 본 거고요. 내용으로는 이루지 못한 소망을 표현한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He hoped 자 희망동사의 과거죠. He hoped to have passed the test. 자, to pass 하면 안 돼요. to help past가 돼야 돼요. 완료형을 써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과거 완료에 he had hoped 이 본동사의 이거를 과거 완료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얘는 시제 단순형이라는 건 이거하고 시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야 서로 일치가 되는 거죠, 시제가. 이쪽에서는 얘가 과거에 대해서 요거 한 시제를 낮추는 완료가 왔고 얘는 과거 완료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시제를 또 낮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시험에 합격했기를 바랬었다. 여기는 합격했었기를 또는 이게 과거이니까 한 시제 낮아지는 거예요. 했었기를 바랬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런 겁니다. 했었기를 바랬다죠. 근데 이거는 패스하기를 바랬었었다 뭐 썼다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뭐예요? He did not pass the test. 반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이고 당연히 시제상으로 지금 과거 완료니까요. 그쵸? 자, 한번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